MZ세대가 증권업계 핵심 고객으로 부상한 가운데 증권사들이 MZ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직 메타버스에서 실제 증권 선물을 볼 순 없지만 놀이 요소를 통해 브랜드 효과를 각인시키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자산을 관리하고 채용 상담까지 해주는 증권사 메타버스 지점이 곧 등장할 전망입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서 2분기 우수본부 지점 시상식을 연 삼성증권. 장석훈 대표와 임원, 지점장 아바타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진 촬영, 발표 등 현실 세계와 다름없는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진출이 활발해지자 증권업계도 메타버스 대열에 가세한 겁니다. 이미 하나은행은 제페토의 하나 글로벌 캠퍼스를 개설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DGB금융그룹도 제페토에서 지주 경영진 회의와 사내 모임,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는 상황. 이에 IBK와 NH투자증권도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자산관리 상담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지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Z세대가 증권사 리테일 부문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이 젊은 층과 접점을 늘릴 수 있는 돌파구가 됐기 때문입니다. 오프라인 지점을 줄이고 디지털 전략에 힘을 싣는 금융권의 행보와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당장 사실 이 활용이 수익성에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가상 지점이 좀 뭔가 활성화되고 이게 좀 뭔가 사람들이 좀 사용하는 게 좀 많아진다고 하면은 어떤 그 실제 그 오프라인 그 역할들을 좀 메꿀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미래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실제 금융거래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메타버스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소영입니다.